작은 거인, 아니, 작은 거목. 작은 거목으로 딱 탄생을 하기 때문에 멋지긴 하는데, 안녕하세요. 지은따세 TV입니다. 아, 비가 왔다고 오늘 아침도 추워요. 해가 안 남아서 많이 많이 춥답니다. 이제 풍로초들을 분갈이를 해줄 건데요. 분갈이하는 영상 한번 볼게요. 흙을 털어보고요. 이 와이는 뿌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분갈이를 안 하고 오랫동안 놔둬서 여기 밑에 뿌리는 이렇게 상했네요. 이런 거는 좀 걷어주고요. 뜯어주고 살짝. 이제 뿌리는 최대한 안 건드릴 거예요. 여기 목대 부분만. 목대가 얼만큼 있는지 목대가 두 개인데 아주 가늘하네요. 이제 하엽도 좀 띄워주고요. 근상 만든다고 뿌리를 너무 흙을 탈탈탈 다 털으니까 몸살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관리, 제가 아직까지도 바쁜 관계로 관리하기가 어려울 듯 해서 뿌리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요. 목대만 살짝 드러내서 심어줄 생각입니다. 장갑 끼고 가면 불편해갖고. 장갑 끼고 우아하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저는 흙을 땅 파고 뭐 하고 할 때는 장갑을 끼는데요. 이런 거할 때는 장갑 끼고 못 하겠어요. 작년에도 맨날 맨손으로 하니까 장갑 끼라고들 막 성화들을 하시는데 장갑 끼고 하면 너무 불편해요. 이런 작은 것도 이렇게 따낼 수도 없고. 우리가 풍로초나 이제 화초들을 구입을 할 때, 오래된 묵은둥이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별을 할 때는요, 하엽이 얼만큼 졌느냐, 그거를 보시면 돼요. 눈으로 이렇게 볼 때, 뿌리 같은 거는 이제 파서 볼 수가 없으니까.
하엽 정리를 이렇게 해주고요. 목대 부분은 조금 살려줄 거니까 목대 부분의 흙을 좀 이렇게 상토를 좀 털어주고요. 아, 요 아이도 전부 상토에 심겨져 있어서 상토를 다 털어내는 게 맞기는 하는데, 그럼 몸살을 너무 심해요. 몸살이, 애들이 몸살이 심하게 몸살을 하면 가슴이 아프답니다. 그리고 몸살하다가 회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싫어요. 정말 싫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멋지게 근상 올린다고 하다가 애들 다 죽입니다. 근상 올리면 멋지기는 해요. 정말 풍로초의 그 별명처럼 작은 거인, 아니 작은 거목, 작은 거목으로 딱 탄생을 하기 때문에 멋지긴 하는데, 요 정도만 자, 요 정도로만 하엽 정리를 해주고요. 지금 우리 풍로초들은 꽃들이 계속 피고 있답니다. 여기 상토를 아주 살짝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주 반가운 손님이 오셨네요. 우리 언니랑 형부가.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화분이 폭이, 길이나 폭이 좀 작아서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상토를 수국 그게 흙에다가 흙의 영양분이 너무 없어서 상토를 수국 화단에다가 몽창 다 써버렸어요. 그래갖고 상토가 없어서 유박하고 숯을 섞었답니다. 숯이 이제 물을 또 잡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마사를 좀 올려줄게요. 이 마사가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듬성듬성 넣고. 소림 마사를 하고 좀 섞어 놓을게요.
이렇게 완성이 됐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쁘지요? 자, 이렇게 해서 뿌리를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요걸 얘는 일단 날씨가 흐리니까 몸살은 크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올라간 애들은 일단 그늘에 며칠 놔둘 거예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 자, 저는 요 아이들을 또 이제 다 분갈이를 할 거예요.